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성폭법상 신체적 장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440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명은 성폭 법 위반 장애인 강간 미수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였고요. 파기 환송됐습니다.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법상 신체적인 정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간 등 강제 추행을 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중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강간죄에 처벌하는 것보다 신체적인 정신장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강간이나 강제추행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피해자는 이제 소아마비로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오른쪽 눈은 주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고 주변 사람들도 이분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는 장애인 상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법상에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 피해자가 있는 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인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은 장애인 강간 미수는 무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보고 일반 강간 미수만 인정을 해서 처벌을 했는데 이게 아마 성폭법상에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의미를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장애인 강간 미수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반 강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한 거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검사가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성폭력 처벌법상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말은 어렵긴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보통의 장애인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면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비장애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보기에 저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장애냐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도 지금 이제 장애인 강간 미수 사건이고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인 사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장애인일 것. 두 번째 이 피고인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장애인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 사건에서는 이 피고인이 이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다. 그것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원심은 그 장애의 의미를 좀 더 좁게 해석한 거죠. 근데 원심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특별법으로 어떤 범죄에 가중 요건을 두게 될 경우에는 그 가중되는 내용, 그 내용을 통상적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이 너무 커지면 그 의미를 조금 좁게 봐서 일반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법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뭐 특별법을 가중해서 의미를 좁게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특별법의 해석이 있어서는 대법원도 굉장히 그 가중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강도 강간, 그 다음에 뭐 일반 폭행,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폭행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그 법에서 나와 있는 폭행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문어는 다 폭행인데 형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씩 나눠가지고 강한 폭력, 약한 폭력 이렇게 쭉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특히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이 폭력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나누지 않습니다. 고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이런 특별한 의미의 가중적인 해석은 요새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장애에 대한 성폭력은 일반적인 장애이면 된다.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만 있으면 이 조항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할 때도 판례 입장을 잘 명확히 해서 혹시라도 피해자나 혹은 피고인이 변호를 할 때 이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그 의뢰인을 이익을 위해서 이 판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